야, 근데 왜 우리 셋이 앉게 됐을까? 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어색해서 그래. 누군가 말했어. 이렇게 세 명이 어색하다고.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앉게 된 거 아니야? 누구야? 나야. 저들도 내가 말했어. 저들 어색하다. 다들 잘 그리네? 대박이다. 아, 보지 마, 내 건. 졸라맨이지. 아니야. 졸라맨이잖아. 다 있어, 나 있을 거 다 있어. 눈, 코, 입 다 있거든. 유치원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요즘 애들은. 뭐 진짜 우리는 니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 노래 열심히 하자, 춤 잘 추고. 관련이 없다, 진짜. 추가에 한번 그림을? 네. 네. 자, 짜잔! 어디? 와, 와. 와. 뭐야? 잠깐만, 잠깐만. 크게 한번 웃고 갈까요? 형. 손으로 그린 거 맞죠? 네! 발로 그린 거 아닌데요? 너무나 잘 그렸거든? 아니, 형 입으로 그렸네. 입에 뭐 그렸어? 아니, 여기 이분이 리더입니다. 아, 저죠? 제일 커. 사연. 제일 커. 기가 많이 멀어져 있네. 식스팩. 아, 기가 많이 살았네. 근데 식스팩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림 보니까 무슨 초사연이에요. 어릴 때 만화 많이 봤나 봐요. 예. 자긴 더 잘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입에 뭐가 묻어있는 친구는 우연인데요. 말을 많이 해서 입에 개거품이 나. 그리고 여기 팔을 이러고 있는 친구는 성준인데요. 이거는 걸그룹 댄스가 아니라 바로 좀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팔짱 끼고 있는 친구는 항상 겉돌고 있는 명수입니다. 제 그림을 보고 피카소는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돌아가신 그림 그리지 마라. 그림 그리지 마라.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없어. 돌릴게요. 짜잔. 나보다 더 심해 진짜. 아, 진짜 간단하다. 잘하세요. 아무 특징이 없어. 일곱 멤버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남산. 남산 타워로 놀러 가서 네. 우리나라의 탑이 되겠다. 아, 남산으로. 아니 그럼 멤버 개개인 특징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보세요. 60초 성규. 누가 봐도 성규잖아요. 60초 성규. 봉우. 어, 누가 봐도 날뛰고 있잖아요. 손 멀리고. 우연. 누가 봐도 우연이잖아요. 아무 특징이 없네, 우연이. 야, 왜 네가 이렇게 특징이 없어? 2014년 화제 작품. 아이고.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떨리나 봐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별명이 방고였거든요. 이건 낙서가 아니고 예술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림 실력이 뛰어나죠. 여기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누가 봐도 성경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잠든 게 아니라 잡혀간 것 같은데요. 디테일한 부분을 봐주세요. 노약자서. 아, 네. 독거노인 아닐까? 아, 캠핑을 여기로 갔네. 네. 여기는 정말 말 많은 우리 우연씨. 아, 참 얼굴이 너무 크잖아요. 저 실제 얼굴 진짜 작은데. 마이크 좀 꺼주세요. 저는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아, 네네. 설명하지 마세요. 자, 다음 동호씨. 자, 다음 보죠. 다음. 저는 각자 저희가 다 따로 있잖아요, 위치가. 네네. 저희는 다 각자 따로 논다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어딨어. 제가 가장 다리가 팔과 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포옹하고 있다는 아우르겠다. 네,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현실적이야. 현실적이죠. 나름 의미 있다. 나름 의미를 저는 여기다가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림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네. 최하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 저 이거 그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막 그 막 동굴에 그려져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건 사람인가 졸라맨인가? 그 형한테는 뭐 그림으로 기대는 안 해가지고 뭐 아무 영혼 없이 그냥 막 휘갈겨 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 진짜 네. 진짜 심해. 근데 저게 작품성이 있을 수 있어. 네. 저게 왜? 또 몰라. 예술은 모르니까. 또. 예술은 모른대. 그냥 휴지 조각 같은데. 예술은 몰라. 그럼 자. 다음 성준 씨 거 할까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된다. 말풍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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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야, 만화 같다. 그림으로 네. 캐릭터를 표현해야지, 그렇게 네. 말로 표현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그림으로도 좀 표현했어요. 성규 형이 웃고 있는 눈웃음. 그 다음에 포야 형도 이렇게, 그 딱, 띠용표형이 있어요. 띠용표형? 보여주세요, 띠용표형. 띠용. 띠용하네요, 띠용해. 띠용하네. 그 다음에 동훈 형 같은 경우에는 웃었어요. 웃었어요. 예, 아우 신나 피스 막 이런 거. 네, 아우 신나. 예전에 약간 좀 인터넷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아,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모티콘을 좀 많이 썼어요. 아~ 저희 멤버들이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와, 뭐야, 뭐야. 아, 미술적 소질들이 다 있네. 아니, 이모티콘으로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새로워. 맞아, 맞아, 맞아. 확실히 덕후 기질이 있어.
여러분의 그림을 보시고 네.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 심리 상태요? 아, 심리 상태. 이미 오셨어요. 좋다. 한번 전문가분. 이거 심리 테스트였어요? 승규 씨는 각 멤버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리더답게. 오. 그게 많이 네. 넘쳤었어요. 맨.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에 대한 자아가 되게 커요. 어, 자아. 자기가 가장 커요. 아. 자기 자신을 되게 크게 큰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죠, 사실. 오늘 내 위주로 가자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핵심이고 중심이고 뭔가 나 없으면 이 팀이 돌아가질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성규 형이 없이 저희 여섯 명이 리얼리티를 했을 때도 매끄럽게 잘 돌아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저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를 아껴요. 난 소중하니까. 효야 씨도 되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오. 지금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건 효야 씨가 예. 계속 사람